수영을 사실 좀 무서워했었어요, 물을. 천식으로 인해서 수영을 이제 유치원 때부터 조금씩 하다가 이제 어머님의 권유로 인해서 이제 수영을 계속 하게 됐죠. Can't get no love without sacrifice. If anything should happen, 처음에는 좀 따로 했었어요. 그러니까 실력 차이도 워낙 많이 나고 저도 이제 배운 게 많이 없으니까 따로 하다가 뭐 This is the hardest story that I've ever 너무 뭐 기쁘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 올림픽이라는 경기를 앞두고 제가 발탁이 된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조금 긴장감도 있었고요, 나름. 집안 환경이 그렇게 좋은 편에 속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보통 레슨비를 한 달마다 한 번씩 내는데 또 그게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부모님한테 계속 효도할 부분인 것 같아요. 힘들었던 순간마다 그를 지탱해 준 것은 가족이었다. 몸 아픈 것도 잊은 채 자식일이라면 열 길마다 안고 달려오는 어머니를 위해 처음 수영으로 성공을 꿈꾸기도 했었다. 제가 3월 13일 날 수술했는데 4월에 그 제주도에서 시합이 있었어요. 근데 거기를 항암제 때문에 머리가 빠지니까 제가 빡빡 밀어버렸거든요. 거기다 모자, 번거진 모자 뒤집어 쓰고 제주도에 응원 갔으니까. 없어서 어떡하지? 뭐, 애 수시학하는데 막 힘들 것이다. 항암제 맞으면서도 갔어요. 그런대로 애는 키워야 되니까. 그리고 비전이 있잖아요. 점점 자라고 있는데. 2004년 8월, 아테네에서 열린 하계올림픽. 그곳에 14살의 박태환이 국가대표 자격으로 출전했다. 그러나 기량을 채 뽐내보기도 전에 부정 출발로 예선전에서 실격 처리되었다.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 선수로 뽑힐 만큼 실력이 뛰어났지만 경험 부족으로 준비 신호를 출발 신호로 착각한 것이다. 아픔과 아쉬움이 가장 큰 경기였다. 진로가 보이질 않았어요.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그랬죠. 아니, 우리나라에 수영 제일 잘하면 뭐가 되는데 잘된 사람이 뭐가 누가 있어? 또 수영 선수로 사회에 성공한 분이 누가 계시나 한번 찾아봐라. 없죠. 아버님이 반대하셨을 때 이렇게 설득하시기가 참 힘드셨을 텐데 어떠셨나요? 아니요, 설득 안 했어요. 안 하고 안 데려줘서 그냥 겨울에 춥잖아요. 그냥 애 데리고 가가지고 버스 타고 젖은 몸으로 나서 버스 타니까 애가 덜덜 떨면 집에 와서 이제 아빠랑 이제 말다툼하고 그랬어요.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다녔다는 걸 태안이가 기억을 해요. 머리도 다 안 마른 상태에서 아무리 말려도 나오면 추운데 그래가지고 데리고 버스 타고 집에 오고 제가 좀 많이 고생했어요. 박태환은 포기하지 않았다. 이를 악물고 더 열심히 노력했다. 준비, 고! 특히 부정 출발로 인한 스타트의 두려움을 수많은 반복 훈련 끝에 극복했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스타트가 빠른 선수 중 한 명이 되었다.